나스트로비의 신남 키키오 광큰 인사드립니다. 지맨들러 532 2주차 스쿼트데이 8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웜업 5세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 날짜는 제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는 8월 19일 일요일이고 제가 제천을 갔다가 이제 올라온 지 2시간 정도 됐어요. 제천에서 금요일 스쿼트를 하고 제천을 내려간 다음에 금, 토, 일 오전까지 쉬다가 올랐습니다. 제천 내려가서 잔디밭에서 하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3편을 찍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다음주에 한 편씩 이제 홈트레이닝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 뭔가 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약간 감기가 걸려서 요즘 갑자기 기운이 내려갔죠. 코맹맹이 소리가 날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승용이 이제 1세트째인데 우선 승용이가 입고 있는 옷이 키키오 라이프 옷입니다. 이제 전사 프린팅 업체 펄스나인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두벌을 제공을 해준 거고 나중에 이 옷에 대한 이벤트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승용이 첫 번째 세트는 67.5kg 이제 3회 진행을 했고 우선 승용이가 이 무게는 이제 무릎에 흔들림도 거의 없고 허리 중립도 잘 가져가는 편입니다. 지번판을 갈아 끼고 저도 이제 1세트 들어가고요. 1세트 3회 120kg 들어갔고 제가 아직 왼쪽 무릎이 그렇게 완전하게 돌아온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하프보다 더 깊게 가동 범위를 가져가려고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는 편이니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승용이가 착용하고 있는 이제 벨트도 자막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벨트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 WSF에서 만든 한 2만원짜리 초급자용을 착용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2세트 75kg인데 승용이 같은 경우는 하프보다 더 내려가는 가동 범위를 갖고 있어서 이제 신장 반사를 이용하는 드라이브를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두 번째 세트 들어갔는데 그리즐리 벨트를 착용을 하고 저는 찍찍이 벨트여서 약간 풀릴 걱정을 조금 하면서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5kg인데 제가 보통 135kg을 스쿼트를 할 때 많이 힘들다 이런 느낌을 잘 받지는 않았는데 요즘 모든 운동을 할 때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이게 다이어트를 좀 일주일당 1.5kg씩 감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kg 정도 빠졌거든요. 2주 동안. 근데 하필 이 기간이 지맨들러 2주차 기간이랑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맨들러 스트렝스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힘이 빠진 제 모습을 지금 운동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승용이 마지막 세트 85kg입니다. 승용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는 많이 이제 내려가는데 무릎의 흔들림이 본인 무게의 한 90% 정도 가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무릎이 안쪽으로 안 돌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이제 수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무릎이 많이 흔들리는 편입니다. 이제 가동 범위뿐만 아니라 무릎의 안정성도 생각을 하면서 스쿼트를 해야겠어요. 저 이제 마지막 세트 152.5kg 무릎 보호대를 이제 스트랩으로 바꿨죠. 원래 제가 스트랩을 170kg 할 때만 스트랩을 감았었는데 이번에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본 세트 세 번째 세트 때 152.5kg 때 착용을 했습니다. 좀 깊이도 딱 하프 정도까지만 안고 더 이상 가져가지 않고요.
마지막은 하프보다도 조금 더 못 앉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쿼트는 금요일 운동을 마무리를 쳤고, 이제 보조 운동, 스트렝스의 이제 두 번째 본 훈련이죠. 보조 운동은 이제 다른 거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원래 1주차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머신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는 프리웨이트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제 스트랩으로 바를 잡아주고 온전히 대퇴 이두, 그러니까 햄스트링 쪽 허벅지 뒤쪽에 자극을 주기 위해 스트랩을 감고 진행을 했습니다. 1세트 42.5kg이고요 총 6회 반복이 되고,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지 않으면서 허벅지 뒤쪽에 자극을 느끼도록, 최대 이완되는 느낌을 최대한 가져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스트랩은 파란색인데 제 2년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끊어진 거 보면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허벅지 뒤쪽에 최대한 이완, 수축을 느끼기 위해 하나 이런 마법의 주문을, 서린의 TV님 동영상에서 본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서 뒷허벅지에 최대 수축과 이완을 가져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도 감기가 걸려서 이제 콧물이 자꾸 나서 훌쩍이는 것도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뒷모습에서도 찍었는데요. 약간 부담스러운 샷이긴 한데, 척추의 중립을 두고 직선으로 가파르게 바가 내려간다는 파워패스를 가지고 허벅지의 수축 이완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 90kg이고요. 스트랩 두 번 감아주고 가볍게 들어준 다음에 제가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 루마니안처럼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제 가파르게 이제 내려오면서 무릎을 좀 더 편하게 가져가기 위해 구부린다든지, 아니면 흉추에 말림이 생겨서 라운드가 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을 제어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실제적으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그림이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좀 고급 적인 스킬이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레그 컬 머신이나 아니면 저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스티브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트 102.5kg이고요. 제가 이거를 편집을 제천에서 밤에 했는데, 이 스티브 데드리프트를 빠르게 편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게 편집을 했네요. 할 말이 벌써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노트북이 사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영상과 자막 그리고 무슨 모션 같은 거를 다 집어넣어 놓고 한번 인코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나레이션과 이제 음악만 깔 작업을 하려고 잠깐 킨 건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카프레이즈를 잘 안 했어요. 근데 파워레그프레스에서 카프레이즈를 가끔씩 했던 편인데 어떤 분이 이런 머신에서 카프레이즈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판을 놓고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완될 때 발이 더 내려가고 발판 때문에 수축할 때도 좀 더 강한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마지막 세트 90kg이고요. 저희가 총 5세트 10회씩 진행을 했어요. 지금 뭐 비복근이나 가자미근에서 종아리 하트를 새기는 게 강렬한 하트를 새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승용이도 이 무게는 저랑 승용이랑 똑같이 했어요. 어차피 종아리에 그 힘은 같지 않을까라고 서로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그 후유증은 금, 토, 일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제 생각은 제 사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종아리를 단련을 시켜주는 게 스쿼트나 여러 종류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주차 스쿼트 데이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트로비에